네발톱이 아름답게 핀 산사에 왔는데요. 비가 내린 후라서 이렇게 물방울이 영롱하게 꽃잎 위에 앉았는데요. 꼭 무슨 보석 같아요. 와, 지금. 와, 네발톱 너무 이쁩니다. 지금 여기는 한참 그 4월 초파일 준비로 이렇게 바쁜데요. 와, 이거는 무슨 꽃이지? 우와, 너무 이뻐요. 제가 야생화, 꽃이름이 있다. 이게 뭐냐면요, 골담초래요. 아, 골담초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골담초 꽃, 오늘은 많은 야생화에 대해서 한번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예, 요거는 골담초라고 합니다. 골담초, 아마 뼈에 좋은 거겠죠? 이렇게 보니까 사방으로 지금 꽃들이 만발하게 피었는데요. 지금 여기 노란 꽃도 피었는데 꽃 이름이 이거는 뭘까요? 와,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바위, 뭐지? 단풍인가? 돌단풍. 돌단풍도 이렇게 피었고요. 할미꽃은 이미 꽃이 폈다가 지어서 저렇게 그 꽃술만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백합 같기도 한데 아마 황금 철쭉인가요? 철쭉꽃인가 봐요. 이렇게 사방이 지금 꽃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와, 여기는 이렇게 골담초가 많이 있네요. 장독대 좀 보세요. 이 사찰에 모든 이렇게 장을 여기다 이렇게 담아 놓으시는 것 같은데요. 작약은 아직 피지 않고 이렇게 꽃망울만 이렇게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와, 항아리 사이로 한번 걸어 볼게요. 어릴 적에 그 어머니, 친정어머니 생각도 나고요. 시어머니 생각납니다. 꽃잎이 떨어져 지금 장독대 그 뚜껑, 이게 장독대 위에 앉았는데요. 그것마저도 완전히 너무 예술이네요. 와, 지금 꽃잎이 장독대 위에 앉았습니다. 자, 여기는 비구니가 사시는 저기 사찰인데요. 그래서인지 온기 저기 아주 아기자기하게 너무 예쁘게 꾸며놓았습니다. 여기 야생화로 유명한 사찰입니다. 아, 이 꽃은 무슨 나무일까요? 좀 아쉽네요. 제가 꽃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지 못함이 참 아쉽습니다. 아는 건저 매발토 말고요. 아이고, 저 항아리 주변에 꽃잎이 떨어져서 비가 와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세요. 완전 예술입니다. 항아리에다가 그림을 물감으로 칠해 놓은 듯이 저렇게 꽃잎이 붙어 있어요. 너무 예쁘지요? 요거는 황매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황매화가 이렇게 노랗게 곱게 피었고요. 이야, 지금 사방이 다 꽃들로 가득합니다. 꽃이 피어서 지는 꽃도 있고요. 이제 막 꽃이 피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꼭 아카시아처럼 생겼는데, 가천 박달나무래요. 가천 박달나무 꽃이 저는 지금 처음 보는데요. 이름도 생소하고 꽃잎이 떨어져도 이거는 아주 예쁩니다. 그죠? 와, 이 바닥에는 온통 그 가참 박달나무 꽃잎으로 지금 가득한데요. 하얗게. 지금 꽃잎이 떨어지고 나서 그 남은 곳에도 작은 꽃처럼 이렇게 핀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가참 박달나무 이렇게 있고요. 이 석탑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 보겠는데요.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이렇게 등을 이렇게 많이 달아 놓았습니다. 야, 이것도 꽃인데 무슨 꽃일까요? 어디 이름표가 있나? 아, 있다. 혼잎나무래요. 혼잎나무. 아, 그 나물로 그 유명한 봄이 되면은 새싹이 돋아 나오면 혼잎나물 많이 먹는다 하는데 이게 그렇게 말하던 혼잎나무네요. 혼잎나무에도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혼잎나무 꽃 처음 봅니다. 자,
요거는 치치, 이거 이제 지치나무? 지치나무라고 하는데요. 아, 저건 지치나무고요. 와, 저기 황금 매화하고 튤립도 저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와, 이건 연꽃도, 연꽃잎도 저렇게 있고요. 와, 깨우리도 지금 펄짝펄짝 뛰어다닙니다. 아주 신나겠죠, 깨구리도. 꽃들 사이에서 눈이는 깨구리 신이 났습니다. 이 아름다운 정원을 어떻게 이렇게 가꾸셨을까요? 이 풀도 뽑아줘야 되고, 꽃도 피워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이게 보통 정성 아니면 힘들 텐데, 이 더군다나 이 잔디로 이렇게 쭉 해놓으셨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저기는 아마 그 저 하우스가 하나 있는데요. 우와, 지금 상추도 있고요. 이 사찰에서 필요한 식재료를 저기다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매발톱 이렇게 많고요. 여기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층 석탑이 있습니다. 아, 석탑 주변에도 이렇게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이 꽃 종류가 몇 가지인지 저도 몰라요. 이거 백작약 같은데요. 백작약도 이렇게 몽우리를 맺어서 이제 꽃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쪽 산 비탈에는 연산어원 꽃이 색색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수를 놓고 있고요. 와, 이게 지금 작약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분홍빛 작약이네요. 아이고 이뻐라. 온통 지금 어젯밤에 비바람으로 인해서 꽃잎들은 다 땅으로 떨어졌지만 그 떨어진 꽃잎마저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꽃은 무슨 나무일까요? 와, 아, 산사나무래요. 이게 산사나무 꽃인데요. 아, 너무 예뻐요. 이 밑에는 산사나무 꽃잎으로 이렇게 가득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와, 산사나무. 산사나무가 산에서 나는 사과나무인가요? 와, 이 꽃 보세요. 너무너무 이뻐요. 꽃잎은 비록 뭐 화무는 11홍이라고 해서 꽃잎은 떨어졌지만 저 꽃술 좀 보세요. 꽃술이 아주 예술입니다. 네, 산사나무. 요거는 딸기. 딸기나무인데요. 지금 딸기꽃도 피었고요. 조만간에 여기 오면은 딸기가 빨갛게 익어가겠지요. 딸기가 익을 때쯤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구절초를 이렇게, 흰 구절초인가 봐요. 구절초를 이렇게 많이 심어놨는데 가을에 오면은 아름다운 구절초를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이렇게 골담초가 저기 많이, 그 골담초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는데요. 이야, 나무입니다. 너무 예뻐요. 돌담풍꽃도 이제 피었고요. 자, 지금 보니까 삼지구엽초래요. 이게 삼지구엽초인데, 아, 이파리를 보니까 삼지구엽초가 왜 삼지구엽초일까요? 삼지 나무 하나에 이게 꽃 이파리가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줄기 하나에 세 개씩 이렇게 달려 있네요. 이게 삼지구엽초 군락도 있고요.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해주셔서 달아 놓아서 저희처럼 모르는 사람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네요. 지금 병풍치도 있는데 이거는 병풍치 나물인데 이게 병풍치래요. 별의 사리로 이게 국화과에 속한다고 하네요. 이게 병풍치 나물이고요. 여기도 보면은 여러 가지 야생화들이 있는데요. 아, 복주머니란이 여기도 있습니다. 벌깨 덩굴도 있고 복주머니란 여기가 군락지인 것 같아요. 지금 꽃은 여기 지금 하나가 피었어요. 하나, 두 개, 하나 쓰러졌네. 세 개 피었고요. 이게 벌깨 덩굴하고요. 복주머니란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 복주머니 란을 참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곳에 오니까 볼 수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건 큰 연령초고요. 요거는 바람꽃이래요, 바람꽃. 얼레지도 있고요. 얼레지는 아직 꽃이 피려면 더 있어야 되겠죠? 얼레지 꽃도 있고. 아, 곳곳에 지금 족두리풀도 있고요. 아, 저거는 부도탑인 것 같은데요. 예. 부도탑 주변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또 여기는 만삼이라고 있는데요. 만삼 꽃도 이렇게 있고요. 와, 처녀치마. 아, 처녀치마. 처녀치마가 꽃이 피면은 꼭그 처녀들 치마처럼 생겼는데요. 지금은 처녀치마가 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누르기도 있고요.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나중에 처녀치마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풍치도 있고요. 와, 온통 야생화 천국입니다. 여기 노루삼이라고도 있고요. 아, 이게 노루삼도 있고요. 산자격도 있고요. 이렇게 산자격 나무들도 있고. 와, 천남성. 천남성이 아마 독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천남성도 있고요. 호라비꽃대. 왜 호라비꽃대일까요? 하얗게 꽃이 피는데, 아직 그 꽃이 피는 시기는 아닌가 봅니다. 자, 지금 뭐 온통 산이 야생화하고 산나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키우는 나무, 저기 정원인데, 저거는 돌배나무, 예, 돌배나무도 있고요. 야, 지금 목련은 이제 지고서 이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야, 다시 한번 복주머니 란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귀한 꽃이니까. 복주머니 란 하고. 일명 개불알 꽃이라고도 합니다. 복주머니 란. 예. 아. 목련은, 이거는 무엇일까요? 야. 아, 여기 꽃 이름이 있다. 식물 이름이. 이건 지리터리풀이래요. 지리터리풀. 장미과 열애 해살이 풀인데, 이게 아마 약초인가 봐요. 와, 생강나무도 있어요. 생강나무. 생강나무 꽃하고 그 산수유 꽃하고 비슷하죠. 근데 주로 산에 피는 거를 생강나무라고 합니다. 지금 야생화를 좋아하는 김 작가님, 열심히 지금. 꽃을 촬영하고 계십니다. 복주머니 란을 지금 열심히 촬영 중이십니다. 오랜만에 저 모습을 보네요. 한때는 복주머니 란 찾아서 많이 다녔었는데, 그 산재가 어느 날 가보니까 그게 싹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이곳은 아직 보존이 잘 되어 있네요. 이세양 망경산사 야생화 밭에서 여러분께 꽃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